네, 안녕하세요. 콩나물입니다.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무한 심기를 해서 자리도 좀 비우고, 그 다음에 화분 개수도 줄이려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, 한 반년 정도 가까이 잘 자란 애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제 살렸으니까 따로 괜히 처음에 콩나물이 모르고 그냥 늘리는 데만 신경을 썼거든요.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조금씩 터득해가는 콩나물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겨울도 놔야 되고, 예. 그 자리도 많이 이제 복잡해질 것 같고,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도 하고, 어디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정리도 할 겸 제가 초콩이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. 자, 이꼬지 한 애들, 이런 애들도 따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. 얘는 여기 둬야 되겠다. 예, 이렇게 이꼬지가 혼자서 알아서 잘 됐죠, 여러분. 예, 여기에 이꼬지 하는 자리에 아이에게 심어둘게요. 그러면 여기 아이들과 같이 또 자랄 겁니다. 자, 계속 얘는 죽었어요. 그죠?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지 않으면 콩나물이 깐딱깐딱하니까 잘 잊어먹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, 야, 다 뿌리 났어요. 원래 뿌리 없는 애들을 심었었거든요. 어때, 엄마 실력? 글쎄. 글쎄? 글쎄 하면 안 된다. 나 글쎄 싫어한다. 깨알 바꾸려. 기분 나쁘다. 내가 이런 거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데? 아주 기분 나쁘다. 자, 그래서 벌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없어졌죠? 이렇게 자리만 너무 많이 차지하는 애들을, 조금씩 띄워가지고 심어야 알아서 조금, 성장하는데, 오, 뿌리 잘 났습니다. 뿌리, 오. 아니, 그렇게 안 해줘도 된다고. 그러면 오히려 내가 들어야 되잖아, 귀찮아. 여러분. 콩나물 기분 많이 나쁘지만 꾹 참고 갑니다. 왜냐? 콩나물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거든요. 푹. 요거 이제, 이거 화면을 끄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초콩이는 모를 거예요. 응? 초콩이는 모를 거지만. 악플이 달리겠지. 예, 이쁘게 잘 자랐어요. 뿌리를 잘 내리고. 얘도, 저기 영상으로 보셨겠지만, 예, 자구 따글따글하게, 예, 벌써 이렇게 많이, 와, 얘 뿌리 난거 보세요. 뿌리가 제대로 잘 없었던 아이들이거든요. 아우, 색깔 보세요, 색깔. 아우, 영롱하여라. 세상에. 제가 키운 게 아니고 마당에서 잘 커준 거예요. 아우, 진짜 이쁘네.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지? 자, 이렇게 해서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. 콩분 같은 거죠. 콩분 같은 아이를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. 자, 여기 아이도 하나 정리해주면 또 하나. 와, 이꼬지 엄청 잘 됐습니다. 이꼬지. 이꼬지가 거의 다 됐어요. 예. 이꼬지가, 여기 아이들은 거의 다 됐으니까, 이꼬지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딴데 보내서는 안 되겠네요. 엄청 많아가지고. 예. 그냥 다 떨어뜨려 놨는데, 알아서 컸어요. 와, 짱이다. 너 정말 착하구나. 뿌리까지 다 내렸어요. 뿌리까지. 오. 그리고 얘는 뿌리를 조금 정리해서 제가 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예, 계속 콩나물은 과일을 좋아합니다. 심기도 야, 나 편하고, 잘린다.
그러다 네가 잘린다. 가위를 좋아해서 그 가위로 편집을 하시나? 그럼 똑똑하네 역시. 이게 영화 그 뭐지 그 옛날에 그 테이프 형식으로 막 감는 거 있잖아. 아이고 똑똑하네. 잘라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? 아이고 똑똑하네. 요거 보세요.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작은 아이도 제가 키웠습니다. 살렸습니다. 예, 자꾸 이제 저렇게 작은 아이들은 나중에 장소가 마련되면 할 거지만 이제는 생각해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콩나물이 컵에 심으신 아이들을 다 빼서 여기에다가 예, 다 그냥 한 곳에다가 심는 걸로. 왜냐하면 이렇게 심었더니 잘 자랐어요. 이렇게 심었더니 다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지났거든요. 그래서 자리를 잡아서 얘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. 그럼 이만큼 정리가 된 셈이죠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콩나물이었습니다. 뿅.